힘들긴 힘들어도 돈 버는 맛 재미에. 재미는 살려고 하는 거지 재미. 아니 어머니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자꾸 못 보신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 낫지. 진짜요? 그렇지. 자유 직업이니까.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서로 해내한다고 줄 서게 생겼네요. 예, 해내가 지금 모자라요. 부인 광고를 좀 한번 해보세요. 해녀를 모집합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해녀 후배들이 없어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최고 막내 해녀인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주도 해녀학교에 오셔가지고 입학을 하셔. 해녀를 졸업하고 해녀로 가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 받아줄 테니까 직업 다 받아주게. 해녀는 아니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해녀가 됩시다. 해녀가 됩시다. 해녀학교가 따로 있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삼을 만나러 바다로 달려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요 바다로 들어갈 채비를 하시는데요. 괜히 제가 다 긴장되더라고요. 어 이제 들어가신다. 달리는 배 위에서 이렇게 바로 거침없이 입수하십니다. 너무 순식간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사도 못 드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냥 바로 가셔가지고 괜찮으시겠죠? 저는 배 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태안 앞바다에 뜬 제주의 해녀들. 산수줄 하나에 의지해 바닷속을 저렇게 누비십니다. 해삼은요, 한여름이 되면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이 채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네요. 망이 가득 차면 바닷속에서 신호를 보내오는데요. 오, 땡겨, 땡겨. 내리라고, 그래요? 내리라고. 올리라고.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네. 내려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올라와요? 아, 이렇게. 진짜 내려가신 지 5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망이 가득 찼어요. 크기가 정말 크죠? 이야, 엄청 실하네. 제 얼굴만 해요. 얼굴만 아니, 좀 그렇구나. 그건 아니지만. 엄청 크네. 이렇게 큰 해삼은 처음 봐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거 주물르면 안 돼, 이거. 해삼이 아무리 귀하기로서니 저희 찍으러 왔는데 해삼 구경도 안 시켜주세요. 해삼 햇빛 보면 안 돼, 죽어서. 아, 그래요? 네. 아, 해를 보면 안 된대요. 오.